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증시각도의 TV에서만 특별히 볼 수 있는 코너죠. 네, 반도체를 한 번 더 깊이 DUV처럼 팍 들어가는 내용. 네. 네, 정인성 작가와 함께하는 반도체 이야기 시간이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정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나가시는 방송 중에 가장 전문적인 내용 많이 해주시죠. 저희 사실 이건 전문적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아,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아니, 본인 또.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니고 원래 많이 어려운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제 회사에 다닌 분들 보면 설계 엄청 오래 하신 분 있고. 그리고 뭐 공정에서 특정 공정만 오래 하신 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솔직하게는 제가 하는 건 거의 그 스토리텔링에 가깝죠. 넓고 얕게 가는 거.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어떤 반도체 IT를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식각장치, 그 깎는 거, 반도체 제조할 때 그 식각장치의 물질이나 이런 것부터 익히면서 시작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아, 그럼요. 어려워요. 예,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고 자신이 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대로 찾아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런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지금 그 정도만 해도 일반인들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뭐 이거 어려운 기술이니까. 아,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중간에 조금 그 자꾸 쉽도록 첨가제를 네. 쳐야만 뭐 그런 되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우리 그 정인성 작가님이 그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AI 회사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의 AI 상황들을 현장에서 누구보다 얘기 잘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정인성 작가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반도체 제국의 미래 저자로 이렇게 소화를 하고 하는데 사실 조금 그거보다 좀 차원이 조금 더 깊습니다. 그거는 일부러 본인이 진짜 개론서로 사람들 알으라고 하나 그냥 하나 개론서 하나 쓰신 거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것과 다르게 사실 근데 이것도 AI 얘기를 같이 하긴 할 건데 이제 여기는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잘못하는 것들도 가끔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필터로 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AI 하면 AI 한다 이런 건데 인프라 관리부터 그 데이터 모아서 학습하는 것까지 하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을 좀 더 잘 아는 분들은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네. 이제 그러면은 다 그거를 필터를 하셔서 네. 이제 그 본인이 원하는 바에 맞춰서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론은 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AI와 AI 컴퓨터,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그리고 또 또 같이 연산하는 CPU와 그거 메모리들. 메모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 메모리가 어떻게 쓰이며, 그렇기 때문에 왜 최근에 적층 메모리, 즉 HBM 같은 것들이 왜 나왔으며, 그것들이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근데 그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냥 좀 몸풀기로 네. 그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그 애플 아이폰 15에서 네. 드디어 LPDDR4 사용이 LPDDR5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체감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막 그러는데 제가 궁금한 건 하나 있어요. 이미 그 예를 들어 갤럭시 고급 사양이나 이런 데서는 LPDDR5를 이전부터 썼을 텐데 네. 왜 애플은 이제서야 DDR4를 쓰다가 DDR5를 이제서야 쓰느냐? 뭐 그 원가 문제도 있을 거고 그거는 뭐 애플한테만 애플이 알 사실인데 네. 그리고 사실 메모리를 우리가 예를 들어 업그레이드를 해도요 꼭 이득이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들은요 메모리랑 AP 사이에 통신이 적은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렇겠죠. 어떤 프로그램들은 AP랑 메모리 사이에 통신이 많아요. AP와 메모리 사이 통신이 많은 프로그램이 많다면은 쓰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마 애플 입장에서 그냥 사용자 패턴 봤더니 이제 때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력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번 그 애플 아이폰 15에서 사양적으로 하드웨어 사양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는 CMOS 칩을 1:1.14인치. 네. 그건 굉장히 카메라. 예, 예. 그러니까 1:1을 우리가 DSLR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1:1 그냥 피사체는 1:1로 받아낼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CMOS. 근데 그게 1:1.14인치니까 굉장히 유사하게 붙은 거예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래픽, 그다음에 영상, 사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할 것이고 또 다시 네. 그러면 그래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그 더 커지고 메모리의 용량도 커지니
당연히 메모리의 그렇죠. 용량도 커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DDR5를 드디어 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서 아직 서론 시작은 안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안 받아들이는데 사람들이.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애플의 비전 프로를 향한 하나하나의 점증적인 단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여러분 그 우리 정인성 작가님하고 우리가 했던 반도체 이야기가 거의 아카이브처럼 우리 찾아 있습니다. 우리 증시각도기 TV의 정인성 작가님과 함께 했던 반도체 이야기, 반도체 역사를 보시면 중간에 컴퓨터의 역사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초기 PC 버전을 만들었던 3체제가 있었죠. 세 개의 중요한 회사. 맥킨토시, 예. 맥킨토시, 아타리, IBM. 예. 이 세 개가 군웅할 거를 하다가 IBM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맞아요. 예. 아카이브 찾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애플의 그 아타리 같은데 뭐 마이너하다고 할 수 있고. 예, 예, 예. 근데 그 저희가 이제 같이 공부한 거를 우리도 적층을 해 놨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2세대 컴퓨터가 사실은 뭐 다양한 세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첫 번째는 PC가 1세대 컴퓨터라고 지칭을 한다면 네. 2세대 컴퓨터는 이 모바일 폰, 핸드폰이 네. 2세대 컴퓨터로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1세대 때 그 밀렸던 원래는 이길 수 있었으나 그러니까 그 MS한테 네. 이를 갈고 있는 거겠지. MS가 IBM하고 붙어 먹으면서 네. 인텔은 뭐 어쩔 수 없고 인텔은 어쩔 수 없는 거였고 그래서 IBM의 천하통일을 했고 그 PC 시대에서 거의 퇴장될 뻔 하다가 절치부심 모바일 핸드폰으로 아 모바일 PC라는 거 즉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으로 네, 부활을 했고요. 저는 이번 게 그 3세대인 것 같은 거예요. 애플의 그 이제 다만 아직은 좀 뚫고 갈 길이 많죠. 네. 이제 VR이 대두하는 거 대두할 거라고 믿은 사람은 사실 15년부터도 있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면 그때마다 VR을 가로막는 건 연산 능력이랑 그렇지. 무게예요. 그렇지. 네. 근데 지금 이 애플이 내놓은 그 VR도 무게를 딱 놓고 보면 사실 아주 가볍진 않아요. 그러죠. 네. 이게 좀 독특한 점은 그래픽 처리 능력은 그냥 그래요, 생각보다. 왜냐면 애플 HB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엔비디아 칩처럼 강력한 3D를 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대신에 여기는 그 다른 칩이 하나 또 들어가 있는데 얘는 반응 속도가 좋아서 사람의 제스처라든지 뭐 눈이나 이런 거를 전부 감지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요. R1 칩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R칩 말 R칩이죠, 이름이. R칩, M칩 두 개를 썼습니다. 예, 예. M2 칩, R1 칩을 두 개를 썼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저는 애플이 직접 만든 VR 콘텐츠를 보지는 못해서 비전을 아직 말하기 좀 이르긴 한데 일단 애플의 생각 자체는 VR이 여기서 좀 더 경량화되고 이제 다른 VR과는 달리 손이나 이런 제스처를 잘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혀 새로운 입력기기를 가진 디바이스로는 그렇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제가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컴퓨터의 변화, 세대 변화의 핵심은 입력장치의 변화잖아요. 예, 사실 되게 중요하죠. 우리 옛날 영화제 마이너리티 리포트 막 손으로 그렇지.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거죠. 네. 이제 기존의 VR들은 그래픽은 좀 좋은 편이지만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네. VR이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입력장치 변화가 확실하게 있네. 눈과 손가락과 나중에 보이스까지 받아주면 확실한 3세대 컴퓨터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뭐 이런 거 이제 어떤 휴대장치 내지는 업무용 장치가 될 수도 있죠. 다만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그래서 입력 렉이 굉장히 적은데 이걸로 할 수 있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있느냐? 그렇죠. 그건 뭐 이제 그건 시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시간의 문제면 좋은데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디바이스들은 그렇게 해서 킬러 앱을 못 얻어낸 경우들도 있죠, 사실. 네, 그렇군요. 예를 들면 폴드 같은 것도 되게 이쁘긴 한데 원래는 폴드가 정말 많이 팔리려면 폴드에서만 되고. 그렇지. 근데 굉장히 그 편리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야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 때문에 폴드를 사는 거죠. 그 게임기들,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이런 것도요. 특정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 한 70만 원 기계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 많죠, 되려. 네. 이 게임 하나 하려고 살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폴더가 킬러 앱으로 성공하려면, 접어서 보는 접어서 보는 게임이라든가, 접었을 때 디스플레이가 활용 점정되는 어떤 썸띵, 네. 그런 앱이 있었으면 엄청나게 팔렸을 그렇죠. 수도 있다. 그렇죠. 화면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게임 한다 그러면,
여기 뭐 넓은 화면으로 하고 싶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패드도 있고. 그렇지. 뭐 그런 대안이 꽤 많거든요. 뭐 좋긴 하지만 휴대성 네. 상에서. 근데 이제 저도 상상력이 없으니까 못 만든 거겠죠, 그런 앱을. 근데 만약 폴드만으로 되는 앱이 굉장히 우리한테 신선함을 준다. 이거 원래 아이폰이 그렇게 성공한 거였어요. 그러죠. 아이폰도 네. 원래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보고 인터넷도 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킬러 앱이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그 기기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 단점이 뚜렷한 기기예요, 애플 AR도. 네. 그러면 이제 이 짧은 반응 속도를 통해서 기존에 안 되던 무언가를 프로그램으로 보여줘야죠. 예를 들자면 지금 몇 가지 나왔던 제가 보기에선 애플이 제안한 킬러 앱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페이스타임. 네. 그 다음에 영화. 아, 예. 그러니까 뭐 2000인치? 그러니까는 IMAX 네네.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거. 아마 귀쪽, 그 아마 그들의 스피커 능력을 봐서는 스피커 성능도 굉장히 뛰어날 거고, 귀에서 바로 옆에서 스피커가 터지니까 네. 화면 커지고 스피커 터지면 영화관과 거의 진배 없는 수준. 예. 예, 다만 그거는 이제 R칩을 가진 애플 입장에서는 경쟁하는 VR들이 따라올 수는 있는 그렇지. 기술이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애플에게만 있는 무언가를 써서 킬러 앱을 만들어야 이게 다른 VR과는 다른 무언가고 네. 뭐 새로운 디바이스, 새로운 컴퓨터인 걸 증명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페이스타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거든요. 그들이 발표할 네. 때. 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앞으로 미국 중심, 이거를 많이 쓰는 나라에서부터 상업용 부동산이 심각한 타격을 입겠구나. 그럴 수도. 네, 그 왜냐면, 네. 일종의 홀로그램이, 내 눈앞에서 홀로그램이 작성되는 거라고 저는 그걸 이해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홀로그램을 여기다가 세워서 하는 건 전력 낭비잖아. 그럼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근데 내가 이걸 딱 썼는데, 그 상대방이 내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대로 보인다면, 회의를 굳이 모여서 할 필요가 없고, 네. 거기서 그 모여서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왜냐면, 그, 이모티콘이라고 표현해요. 그, 저를 그대로, 네. 저기 뭐야, 복사해가지고, 제가 움직이는 움직임을 저 사람한테 보여주고, 저 사람의 움직임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일종의, 그 디스플레이 상에서의 홀로그램이 구현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아, 이걸 하면, 거리 공간감이 없어지겠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증명을 한번 해줘야죠. 예를 들면 네. 제가 줌으로 화상회의 하는 거랑 여러 명이 그렇지. 그리고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회의할 때 지금도 막 손을 막 움직이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손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보이고 하는 것이 정말 회의의 그 화상회의의 신기원이냐 아니면 그냥 줌이랑 똑같은데 이 정도 밸류밖에 없느냐. 그 앞으로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한편으로는 그런 발표를 보면 애플이 그냥 그 개발자들한테 어필하는 거에 가깝다고 봐요. 이 네. 우리의 반응 속도로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무언가 좀 만들어라. 이런 거에 가깝겠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 개발자 회의에서 발표를 했다는 건 우리가 이런 시스템과 플랫폼을 만들었으니 니들이 한번 놀아봐. 결국 이거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호응해주면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네, 개발자들의 상상력이 소비자들의 필요와 그 가려운 뇌를 긁어주고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어떤 숨어있는 욕구들을 튀어주면 그렇죠. 이 기기가 예. 성공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거 성공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런 기계들은 다 스마트폰 같은 것도 그 아까 말했던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같은 비즈니스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분명 폰은 비싸고 우리가 돈 주고 사긴 하지만 네. 이 그런 기기의 사용성을 그 유용성을 그 부여하는 사람들은 저 멀리 있는 프로그래머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사실은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드는 뭐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는 사실 개발자들을 살살살살 긁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원도 많이 해주고요. 예, 예. 이들이 뭘 할 수 있도록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저는 이걸 보면서 3D 그 뭐 여행 콘텐츠는 무지하게 많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비행기를 타고 그랜드 캐니언 협곡을 막 옆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결들을 막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걸로 구현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대신 이제 애플 A칩은 그래픽 성능은 좋은 편이 아니니까 VR 중에 네. 이거는 조금 고민해봐요. 정말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같이 그랜드 캐니언을 날 수 있겠느냐 이걸로 이 영화를 트는 거랑 3D로 렌더링 하는 건 많이 다르거든요. 네. 실제로. 예. 그래서 이 그랜드 캐니언 영상을 보여주면 괜찮겠지만 3차원으로 뭔가 보여준다고 하면 현실적인 경험을 주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불칩은. 그거는 사실 디스플레이 한계인 거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디스플레이보다 이 경우는 HB가 지금 그래픽 능력의 한계죠. 그 VR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보면 하드웨어에서 보면 제가 이번에 애플의 그 비전 프로를 보면서 느꼈던 게 하드웨어가 못 따라오는구나. 이거 두 시간밖에 못 가잖아요, 약이. 아니, 예, 배터리가. 예, 이 모든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반도체를 좀 강하게 만들어줬던 동기 중 하나인데 배터리 기술은 배터리 밀도죠. 에너지 밀도는 사실 거의 30년 동안 그대로예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저전력 반도체를 사는 감도 있고 그런 거죠, 사람들. 그렇죠. 그 제약은 사실 그대로 여기도 적용돼요. 분명히 TSMC에 엄청 좋은 그 미세공정으로 만들고 나름 그래픽 성능이 아주 높지도 않은 그런 칩들을 겹쳐서 썼지만 그 지금도 목이 조금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시간밖에 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애플이 이거를 초반에 성공시키고 싶으면 그래픽에 의존하기보다는 이 UI 자체에 의존하는 게 좋죠. 이 비전 프로가 주는. 네네네. 그렇죠. 이 특색 있는 거, 눈과 손가락을 움직이는 이 기능. 왜냐하면 고급 그래픽은 그 대가, 파워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네. 계속 좋아지고는 있지만 뭐 여전하죠, 사실. 예를 들어보면 그럼 이게 지금 1세대니까 한 3에서 5세대 정도쯤 가면 무게도 아무래도 좀 가벼워질 거고 그때의 칩 성능도 좋아질 거고 그러면은 훨씬 더 그래픽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6G, 그러니까 6세대 그 통신이나 이런 것도 끌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 풀릴 경우에 한해서. 네, 그렇죠. 그렇게 네. 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게 그 지금 하드웨어 벽에 분명히 부딪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이게 GPU도 계속 보면 칩 크기도 커지고 옛날만큼 드라마틱하게 성능이 높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처럼 미세공정이 예.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제 엔비디아 계속 성능이 좋아지긴 하지만 옛날만큼은 두 배씩 빨라지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엔비디아의 탓이 아니고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애플도 설계 회사로서 강력한 회사고 엔비디아도 강하고 인텔도 강하고 한데 동일한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 있을 뿐인 거죠, 얘들은.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함께 고려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5년, 6년 이제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 예전이면 훨씬 빠른 시간 내로 훨씬 높은 그래픽이 나왔을 거라고 믿는데 예, 예. 지금은 이제 되려 이 그래픽이 빨리 올라가지 않을 걸 전제하고 컨텐츠를 컨텐츠 기획 이런 쪽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여기서는. 컨텐츠 기획을 아예 하드웨어에 좋아질 걸 너무 예상하지 말고 예, 과거처럼 예, 옛날엔 그렇게 예상하고 일을 하기도 했거든요. 예, 예, 예. 지금은 그렇게 일 안 하죠. 예를 들어 게임 회사가 엄청난 파워풀한 그래픽을 넣어서 실사처럼 느낌을 줘서 이거 사람들이 이제는 고급 그래픽을 좋아해 해서 옛날엔 지를 수 있었지. 한 그거 만드는 동안 2년 걸린 동안에 하드웨어가 그렇죠. 좋아져서 예. 받아줬으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질러가지고는 안 돌아간,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 컴퓨터 안에서. 맞아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 그, 어쨌든 이렇게 되면,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 파운드리의 중요성은 이미 엄청나게 중요해졌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파운드리는 계속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한 방울을 짜내야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결국 아무리 설계를 해도, 미세공정을 통한 그, 추가적인 소자가 없으면 특히 그래픽 같은 경우는 소자 개수가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왜냐하면 CPU랑 달리 동작 속도를 희생하고서라도 소자를 많이 그 투입하면 큰 칩을 만들면 성능을 높이고 전력 소모를 좀 성능 대비 전력 소모를 줄일 수는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미세화에서 이제 소통 막히기 시작한다면 이제 칩을 여러 개 엮어서 쓴다든지 해서라도 좀 해결하는 방법은 존재하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픽의 시대가 됐습니다. GPU의 시대가 됐고 어떤 분들은 CPU는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루긴 할 건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사실. 예. 네. 우리 CPU는 결국 CPU라는 GPU는요 20년 전에도 존재했던 물건들이고요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잘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CPU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코드 그 조건문들을 처리를 많이 했고요 GPU는 그 좀 되게 대규모 단순 작업 그래픽 작업들을 했어요. 그저 뭐가 변했냐 하면요
기존에는 그냥 화면에서 게임 표시하는 역할을 하던 그 대규모 단순 작업이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된 것뿐인 거예요. 네. 실제로는 소프트웨어 환경이 변한 거에 가깝습니다. 아, 결국은 이제 AI가 이렇게 생성돼서 여기까지 온 거는 결국은 AI의 구조를 사람 두뇌와 유사한 구조로 사람 그렇죠. 두뇌가 추론하는 거를 따라해서 하다 보니 사람 머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더라는 거야. 수학 문제 풀 때처럼 똑똑하지 그러니까 인간 뇌의 그 단위 세포들은 구조가 복잡할 리가 없잖아요. 네, 이게. 네. CPU는 뭐 금속층이 10개가 넘고 소자가 수십억 개 엮여서 막 얼키설키 얽혀있는 형태인데 인간 뇌세포들은 그냥 놓고 보면 뇌세포 하나 있고 나한테 입력을 주는 뇌세포 몇 개, 출력을 주는 내가 출력을 보내야 되는 뇌세포 몇 개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네. 그런 단순한 물건이 아주 많이 겹쳐 있을 뿐이죠. 그리고 받은 신호를 어느 정도 세기로 다시 다른 애들한테 보내주냐 정도만 네. 차이가 나요. 정도. 네. 그러니까 우리 두뇌가 두뇌의 효율성을 위해서 네. 기억 공간을 굉장히 지금 요즘 애플이 DDR4 쓰는 것처럼 굉장히 아껴 쓰는 구조잖아요. 우리가 우리 기억 장치를 함부로 그렇게 막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 장치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두뇌에 대한 소모가 많아지고 열량 소모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지금이야 풍요의 시대지만 과거 같았으면 굶어 죽기 딱 좋으니까 그렇죠. 최적으로 최소한의 에너지만 탁탁 쓰게 만들기 위해서 컷컷컷컷으로 그냥 기억을 하는 거지 그 뭐랄까 이 서사를 다 기억하진 않지 않습니까 머리가 뭐 인간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한 게 이제 지금 GPU와 지금 AI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GPU와 메모리의 관계가 과거에는 뭐 그렇게 메모리가 그냥 그랬지. 그냥 단순 메모리 한두 개 꽂고 GPU 한 개 한두 하나 꽂고 GPU 하나에 몇 개 뭐 그렇죠. 메모리 꽂고 그냥 끝났는데 AI 와서는 그게 달라진 거죠. 네, 뭐 정확하게 하는 일은 똑같아요. GPU는 네. 속도가 빠른 메모리를 꽂아서 왜냐하면은 원래 그래픽 게임 표시라는 게 화면에 그 게임을 이루는 점 그 그림을 이루는 점 하나하나가 픽셀이잖아요. 그렇죠. 그 픽셀을 하나씩 연산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CPU가 하는 일과 달리 이 픽셀들은 색깔만 정해주면 되죠, 서로. 그러니까 픽셀과 픽셀의 연관성이 없어요. 아. 그래서 GPU라는 칩은 병렬로 처리하는 능력이 강해요. 복잡하지 않은, 그러니까 픽셀과 픽셀의 상호작용은 없는데, 그런 녀석들을 따로따로 계산하는 능력이 좋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숫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빵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예전 이 숫자끼리의 연산 관계는 CPU가 하는 일이고, 예. CPU 뭐가 이렇게 똥 하고 있네? 뭐 4, 3, 2, 1, 이거를 한꺼번에 빵 하고 예.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네. GPU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숫자 만 개가 있으면, 숫자 만 개를, 만 개에다 숫자 3을 곱한 다음에 2를 더하고 빼라, 이런 걸 잘하고요. CPU가 잘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냐면, 첫 번째 숫자를 읽었는데 첫 번째 숫자가 네 번째 숫자보다 크면 뭐 예를 들면은 증시각도기 출현하고 이거보다 작으면 어디 딴 데 출현하고 조건이 있죠. 네. 이 조건은 지금 보시면 알지만 처음에 몇 번째 숫자를 읽고 그 크기를 비교하라 그랬죠. 네. 첫 번째 숫자를 읽지 않으면 두 번째 일을 할 수 없죠. 비교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걸 잘합니다. CPU. CPU가. 네. 그래서 시대가 실제로 변한 건 어떤 식으로 변했냐 하면 이런 형태로 뭐 하면 뭐 해라 하는 프로그램보다 지금 인공지능, 그냥 인공신경망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마구마구 투입하면 결과가 나오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변했기 때문에 GPU가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파라미터 숫자가 많아, 그, 사실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AI가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어떤 답을 내기 위해서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것 중에 그걸 쏙 뽑아서 그걸 연산해가지고 추론해서 요즘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그걸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그냥 대놓고 다 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쭉 다 읽어서 그 중에 적합한 걸 하나 뽑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근데 사실 사람도 MRI 찍으면 뇌가 여기저기 활성되잖아요. 되게 지역적인 대화만 해도 그렇게 보면 또 아주 다르진 않을 거예요. 네, 구조는 같은데 사실은 세상에 모든 지혜를 넣어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총 그 연산해야 하는 개수, 파라미터의 개수가 뭐 조 단위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사실 그렇게밖에 할 줄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 예.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생물을.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해를 못하니까 데이터를 왕창 때려박아가지고 그 중에서 유사성과 뭐 예를 들어 동의성이 높은 거로 그냥 뽑아서 내는 그런 개념이라고. 네.
사실 되게 신비로워요. 뭐 그런 거를 분석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데이터 놓고 학습 시킨 다음에 한 번도 안 본 문제를 내면 얘는 맞추긴 해요. 그러면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공세포들을 전부 거치면서 막 소수점 계산을 막 하더니 마지막에 점수가 딱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답이 나와요. 그 상태에서 사람으로 치면은 이쪽 기억뇌가 이따만큼 큰 머리가 이만한 사람일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한데 아니, 사람도 구조는 그렇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각도기님한테 1 더하기 1을 더하라고 시키고 MRI 찍으면 덧셈기 조그맣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 작은 연산을 하기 위해서 뇌 전체가 깜빡하고 전체가 뭐 세기는 다르지만 하지만 가동되긴 한다고요. 네네. 그리고 인간 뇌의 그 에너지 소비량을 봤을 때 고작 1 더하기 1 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쓴 셈이기도 해요. 네.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은 그 되게 단순한 구조들의 연결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죠. 네. CPU는 그에 비해서 우리가 아까 그 뭐 조건문들을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네. 얘는 회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건 조건문 처리하는 회로, 뭐 이거는 덧셈하는 회로, 이런 식으로 역할이 정해져 있죠. 네. 근데 이제 인공신경망을 제가 뭐 사물 같은 거 구분시킬 때 그냥 다 같이 무언가를 같이 하는 느낌이에요. 분명히 역할이 좀 쪼개져 있긴 한데 이게 순서대로 연결돼서 A에서 B로 넘기고 B에서 C로 넘기고 하지 않고 A에서 C로도 했던 거 넘겨주는데 B에서도 넘겨주고 뭐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또 돌아가요. 그게 그게 지금 생겨난 가장 큰 차이점이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사실은 지금 여러분 워밍업 하라고 서론해드렸고요. 이제 워밍업 맞나? 네. 앞에 부분 워밍업이었고 약간 본론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본론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더 하드웨어적인 본론을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투자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GPU가 발전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연산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더 좋아지고 더 많이 쓰는 건 알겠는데 메모리가 그냥 갖다 박으면 되는데 갑자기 HBM이라는 게 빵 떠올라요. 그래서 이 HBM에 대한 간략한 개념 정의 해주시고 HBM이라는 거는 하이 밴드윗 메모리. 네. 실제로는 그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해서 이제 그 메모리를 이루는 좀 크게 세 개의 요소를 보면요. 용량. 용량 직관적이죠. 이 메모리 칩 안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느냐. 네. 그다음 반응 속도. 이제 반응 속도라는 건 제가 택배를 시켰는데 며칠 만에 오느냐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역폭이에요. 대역폭은 한 번에 몇 개를 보낼 수 있느냐 이런 거야. 이거를 그 반응 속도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반응 속도라는 건 제가 예를 들면 하루 만에 오토바이 한 대가 오면은 반응 속도가 하루고 그 대역폭 오토바이 한 대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주문을 시켰는데 이틀 만에 왔는데 덤프트럭이 한 100대 와요. 그러면 대역폭은 여기서 덤프트럭 개수고 반응 속도는 이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어떻게 보면 메모리의 가장 중요한 특성들이에요. HBM은 그 모두가 강화된 내용인 거죠. HBM의 경우는요. 이런 거. 제가 여기서 용량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격대 용량비를 좀 중요하게 여기죠. 메모리는. 보통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을 역전하고 이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칩이라고 완벽한 걸 만든 게 아니라 대중적으로 가성비 좋은 메모리를 만들었기 예, 때문에 일본을 이긴 거죠. 그 지금도 그래요. 예를 들면 메모리 밀도가 지금 한 그래도 10년 동안 10배는 늘었을 거거든요. 근데 메모리 가격이 요 스마트폰에서 한 10몇 프로 차지해요. 네. 그럼 메모리가 옛날 가격이면 우리가 동일한 용량을 쓰려고 하면요. 폰 가격이 두 배가 넘게 비싸진다는 거죠. 가격이 안 떨어졌으면, 용량 증가가 안 됐으면. 그러면 여러분 안 쓰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용량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경쟁자들을 다 죽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 그 좀 인공지능 기술이 나타나요. 그래서 원래 인공지능이란 개념 자체는요. 근데 제가 스타크래프트 할 때 그 AI 대전을 해도 그 인공지능이긴 해요. 그렇죠. 네. 핵심은 우리가 그 개발하기 쉽고 능력이 많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인공지능을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냐가 이제 학자들의 고민이었어요. 네. 30~40년을 고민을 한 거죠.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온 게 드디어 2012년에 GPU를 이용해서 그 인간의 신경망에 좀 비슷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들으면 좀 이상하죠?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하려고 한 게 뭐겠어요?
사람 머리 따라 하는 거죠. 그러겠죠. 왜냐하면 잘은 몰라도 우리는 지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사람의 뇌 구조랑 비슷하게 시뮬레이션 하면 인공지능이 나올 거야라는 생각은 다들 했었어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론이 없다는 거. 사람의 뇌는 다 비슷해 보여도 다르죠, 좀씩. 그리고 인간이 학습을 하면 어떤 식으로 변하냐 하면요. 그 특정한 새로운 지식 같은 걸 들었을 때 이건 좀 되게 단순화하는 거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뇌세포가 입력을 받고 그 입력을 다른 뇌세포한테 전달한다고만 했죠. 그렇죠. 근데 그 전달하는 세기가 바뀌는 게 학습이에요. 인간의 학습은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뭐 학습하면 새로운 지식을 얻고 되게 대단해진 사람 같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걸 뇌세포 차원으로 가면 그냥 어떤 뇌세포 어떤 뇌세포의 연결관계가 변하는 것 뿐이에요. 네. 원래는 강하게 신호를 주던 게 약해지기도 하고 약했던 신호가 강해지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인간이 뭔가를 새로 기억해내요. 그 문제가 있어요. 이 인공지능 만드는 사람들이 요 뇌세포의 요 연결이 강해져야 지금 내가 하려고 예를 들면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걸 더 잘 구분할 거냐 더 구분을 못하게 되냐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예,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드디어 이론적인 돌파가 뚫려요. 20세기 한 후반쯤에. 네. 근데 이걸 만들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연산력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그 학자들도 이제 이론은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연산력을 좀 늘릴까 이런 걸 계속 같이 찾아다니는데 그때 선택된 게 GPU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GPU의 시대가 열렸고 근데 GPU는 선택된 이유가 그런 연산 그 학습시키는 방법이랑 추론하는 방법 전부 GPU가 잘하는 일들이요. 왜냐하면 개별 뇌세포들을 처음에 한 겹 연산하고 다음 겹 연산하면 얘들은 다 병렬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 CPU처럼 연관성이 강하지 않은 거야. 연관성 없는 그런 연결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야 안에. 네. 그래서 이거 한 번에 처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기고 넘기고 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뭐 여기 나가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는 과정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내 눈앞에 지나갑니다. 보긴 봤지만 보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죠. 기억장치에 넣진 않지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GPU는 많은 것들을 보는 병렬적으로 한꺼번에 다 보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겠죠. 실제로는 다 보고 이제 무시할 거는 다 무시해요. 그렇지, 얘도 그렇지. 이럴 때. 예. 근데 하여튼 다 보긴 해야 됩니다. 이게 해보면. 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요구하는 게 달라져요. 컴퓨터의 모습이라고 쓰여 있죠. 그림에 한번 봐보세요. 이제 컴퓨터랑은 사실 연산 장치가 있고 그 연산 장치가 해야 될 일과 데이터를 저장한 메모리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있기 전에는 이게 기본적인 프로그램 모습인데 저 앞에서 말했던 순서도 모양의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들어있고요. 네. 그거를 CPU가 가져다가 조금씩 썼어요. 그리고 연산의 일부를 해서 다시 메모리에 저장하고 연산의 일부를 해서 또 메모리에 저장하고 이런 걸 반복을 해요. 네. 근데 순서도잖아요. 저걸 잘 보면은. 예. 그래갖고 메모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역폭. 데이터가 많이 올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 순서도를 한 줄씩 처리하거든요. CPU는. 예. 그리고 프로그램이 그런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인텔이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회사들은 그 특성에 맞는 CPU, 그러니까 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CPU,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원하는 메모리 이런 걸 만들어 온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것 중 하나가 삼성전자 메모리에선 그 가격당 용량 이런 거였죠. 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란 게 생기면은 그림이 아래의 그림을 바뀌어요. 좀. 네. 자, 이게 컴퓨터의 전체적인 그림은 바뀌진 않죠, 사실. 전체적 그림은 바뀌지 않았어요. 네, 개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웬 그 그물같이 생긴 게 잔뜩 있고요. 네. 요 오른쪽 그림에 보면. 그리고 뭐 데이터도 잔뜩 들어가 있죠, 메모리에. 네. 그러면 일단 메모리의 용량이 커져야 돼요. 무슨 의미냐면 가격 대비 용량이 커야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써야 되는 연산 칩이 눈앞에서 보는 메모리의 용량이 꽤 커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옛날보다는 좀 세게 큰 바가지에 넣어서 갖고 와야지 잘 자란 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느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바가지만 커서는 안 되고요. 가운데 화살표를 보시면 알지만 이제는 아까는 그 한 줄씩 그 순서도를 처리하던 녀석이 이제 인공신경망 그 인공뇌세포들을 병렬로 막 처리를 해야 돼요. 데이터도 그 거대한 데이터도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러면 둘 사이의 통신도 어때야 되겠어요?
얘는 GPU랑 메모리의 통신도 빨라야 되죠. 예를 들자면 자율주행 자동차나 반자율주행 자동차가 차를 길을 가는데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주변 정황들을 보고 뭐 선을 보고 건물 지나가는 걸 보고 다 읽기는 다 읽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처리해야 될 용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만한 거를 다 연산칩 GPU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역폭도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여기까지는 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의 소원이죠. 네. 난 이런 게 되는 반도체가 있으면, 아니 제품이죠 정확하게. 반도체를 쓰건 뭘 쓰건 이런 게 되는 제품이 있으면 좋겠어라는 것만이 네. 이제 그 프로그래밍 쪽의 변화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장 경제에 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메모리 회사랑 반도체 회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만든 것은 병렬 연산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GPU고요. 그 GPU를 제품화를 할 때 보면 예를 들면 제가 서울과 부산 사이에 자전거 도로 하나 놓으면 두 도시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 뭔가 처리해야 되는데 부산항에 창고를 크게 지었어요. 제가 네. 그 거기가 수출이 파는 곳이니까. 네. 근데 둘 사이를 자전거 도로로 연결해 놓으면 망하는 거죠. 제가 그 공장 아무리 서울에 빵빵한 시설을 지어도 네. 부산에 거대한 그 창고를 지어도 소용이 없죠. 그렇죠. 고속도로를 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역폭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GPU 회사가 선택한 게 HBM인 거야. 자기 GPU가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스타베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굶는다는 거죠. 연산 능력은 이만큼 있는데 옛날 메모리를 써서는 연산 능력을 다 쓸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여러 개를 때려 박으면 되지 않습니까? 면적 문제입니다. 물리적인 면적 문제. 아, 그러니까 칩이라는 게 한도가 있는데 네. GPU 몇 개 받고 그 나머지 그렇죠. 공간에다가 이 GPU에 대응할 수 있는 메모리를 박으려니까 칸이 없네. 칸이 없어. 이제 기존에 그 우리가 쓰던 것들 중에 뭐 그래픽 전문가용 칩들 이런 거 이제 쿼드로 뭐 A6000 이런 것들 있는데요. 그런 걸 사서 기판을 보면요. 기판이 메모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실제로는. 예. 근데 여기에 메모리를 덕지덕지 붙여서 용량을 늘리면, 일단 물리적으로 기판 용량 커지고요. 그리고 연산칩과 메모리의 거리가 머니까 전력대 성능비도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근데 굉장히 그 GPU를 거의 100% 가동하면서 써요. 네. 그럼 그걸로 인해 파워도 많이 쓰게 되고, 그 안정성도 떨어지고, 운용비용도 올라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메모리 회사가 이런 물건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 그런 작은 칩들, 이제 칩 한 겹 한 겹을 여기저기 흐트려 놓지 말고 그냥 우리가 D램을 3차원으로 적층해서 주겠다. 네. 만든 칩을, D램 만든 칩을 적층한 다음에 그 녀석들이 이제 TSV라는 기술로 타공을 뚫습니다. 네. 트루 실리콘 비아. 예. 네. 그게 타공을 뚫어서 밑에서 이 칩들의 신호를 전부 통제하는 칩을 하나로 또 붙여야 합니다. 그게 베이스인데. 그리고 그 녀석이랑 통신하면 하여튼 물리적 면적 대비 용량은 엄청 큰데 대역폭, 그 오고 가는 데이터의 크기도 큰 메모리를 주겠다. 이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거를 과거에는 못 만들었을까요? 할 수 있었죠. 네, 사실은 이게 단층집에서 아파트로 바뀌는 거 개념인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이 우리가 3D 칩이라는 걸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3D 낸드 이런 걸 해보면요. 웨이퍼를 한 장 써요. 네. 웨이퍼 한 장 쓰고 그거를 깊게 파거든요. 네네. 3D 낸드 같은 걸. 근데 요 녀석은 어떠냐면 사실은 웨이퍼 여러 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칩 하나를 일단 웨이퍼 한 장 만들고 그 위에 또 칩 올리고 걔네를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D램 여러 장을 뭐 5장, 10장을 수직으로 쌓아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밑에 관리사무소 하나 만들어가지고 휙 그 하나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 아파트 얘기를 조금만 피하냐 하면 네. 아파트는 한 번에 짓잖아요. 근데 이 HBM 만드는 건 제가 개인 주택을 4개 지어갖고 8개나 위에다가 층층이 쌓아놓은 거에 가까워. 조립식 주택을 위로 그렇죠. 막 얹히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이 그 3차원 반도체란 얘기를 할 때 이 두 개를 잘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3차원 반도체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게이트 올어라운드 뭐 어려운 얘기들 나오는데 삼성 파운드리의 새 기술이죠. 네.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 3차원 구조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만든 구조예요. 네. 웨이퍼 한 장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 HBM에서 말하는 3차원 구조는요. 집을 지은 다음에 하나씩 올려놓고 네. 구멍 뚫어 연결한 모습에 가깝습니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면적만 넓, 무한히 넓힐 수 있으면 그냥 굳이 HBM 안 써도 되는 건데. 안 써도 됐죠, 예. 그러면. 그런데 이게 스루 실리콘 비아와 관리사무소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섯 장의 메모리보다 HBM 다섯 장 5층짜리 HBM이 가격이 어떻게 비싸겠어요? 비싸죠, 당연히. 예. 그래서 그동안 잘 쓰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거 거의 2010년 되기도 전에 아이디어가 나왔을 거예요, 칩 자체는. 예, 예. 만드는 방법도 이제 뭐 수율 문제는 있겠지만 대충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건 다 알았을 거라고요, 모두가. 그러니까 사실은 하이닉스가 1년 반 전인가 2년 전에 이거 할 때 삼성전자가 뭐 그래 굳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이게 나름 형설지공이긴 한데 뭐 2016년 이럴 때도 GPU, 그 AMD GPU에다가 퓨리라는 물건이 있는데 거기다가 HBM을 실제로 상용화도 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팔아먹는 제품에 붙여본 거죠.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됐겠죠, 하이닉스에게는. 그것도 약간 적층입니까, 퓨리도? 거기에도 HBM이 들어갔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AMD가 GPU를 잘 못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네. 하지만 이게 그 시장에 나가서 고객한테 깨져보고 온 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부터 가지 않았을까. 이미 그거, 갖고 있으니까. 네, 그 대상도 그리고 GPU였어요. 거기 사용해본 것도. 네. 그러니까 아마 그쪽 그 고객과의 노하우 입장에서 하이닉스가 제일 뛰어났겠죠. 네. 네. 뭐 어쨌거나 그래서 상황을 보면요. 이런 거 원래 디램은 용량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리고 그 과거에도 제가 디램을 여러 장 만들어서 적층하면 물리적인 공간을 아끼면서 대역폭을 올릴 수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그저 변한 건 뭐겠어요? 프로그래머들이 거기에 부여하는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 만들면 게임이나 슈퍼컴퓨터에 썼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에도 쓸 수 있죠. 그리고 이 세 개 사업 중에 인공지능의 부가가치가 월등히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회사가 우리 이런 건 만들어줄 수 있는데 기존의 디램 가격 플러스 적층하는 가격 뭐 그런 거 연구개발비 다 하면 당연히 용량당 가격은 커질 거잖아요. 네, 비싸지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용량당 가격이 큼에도 그거를 살 수 있는 사업이 나타난 것에 가깝죠. 네, 그러니까는 땅이 없는 거야. 그렇죠. 네, 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좀 위로 올려 비싸도 위로 올려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가 이런 솔루션도 써볼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유행하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고용량 그 메모리가 이렇게 해서 탄생을 한 것이고. 그러면 향후에 GPU의 사용 영역도 AI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넓어질 거 아닙니까? 뭐 근데 기존에도 GPU는 영역이 많아요. 슈퍼컴퓨터 중엔 GPU 통해서 이것저것 병렬 연산하는 슈퍼컴퓨터 원래 많았고요. 네네. 대려 AI 쪽에서 응용처가 늘어나는 게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HBM도 앞으로 시장이 앞으로 전망이 계속 좋다. 그런데 네. 이거는 근데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으니까 마이크론이나 이런 데 다 쫓아올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단수를 높이는 건 또 어려워요. 아. 신호 제어가 어렵습니다. 이게 위로 신호랑 발열. 아,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디램 하나도 원래 발열이 꽤 되는데 12개 층으로 적층을 해놓으면 층마다 온도도 다르죠. 네. 그 온도 다르면 신호 특성도 막 달라지고 데이터 변조도 일어나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데이터 보고도 해줘야 되고요. 그 신호도 이제 어떻게 해야 그 칩이 받았을 때 그 깔끔하고 딱 이해할 수 있는 신호가 오느냐 이런 것들도 고민거리예요. 그러면은 야 중간에 오류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또 오류를 잡아주는 걸 또 컨트롤러를 또 달겠네요. 아무만 해도. 네, 달죠. 그거는 아마 그 실제로 패리티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 DDR5도 이런 것도 보면 온다이 ECC라고 해서 이제 디램에서 에러가 날 수 있는 걸 전제를 해버리는 걸 알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칩 안에다가 추가 공간을 써서 에러를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을 집어넣는데요. 당연히 그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더 적층이 더 되고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날 것이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한데. 기술이 되는 만큼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그 챗GPT 같은 거 유행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 계산해보면 얘가 그 상용화를 하기 위해 그 인공지능 하나를 올리려면 GPU가 메모리 이제 뭐 몇 비트로 올리냐에 따라 다른데 160기가 아니면 한 100몇십기가 아니면은 거의 한 300기가 가까이 필요해요, 용량이. GPU 칩셋. 그러니까 챗GPT 하나를 올리는데. 그러니까 챗GPT의 용량이라고 해둘게요, 그냥. 네, 챗GPT 하려면은 보통 한
만 개 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GPU가? 아, 그 학습에. 학습에. 학습에는 만 개 필요하고, 제가 이걸로 서비스하고 저랑 실제로 대화하는 그런 챗GPT를 하나 올릴 때, 이거 여러 명이 나눠 쓸 수는 있어요, 하나 올리면. 그 녀석이 필요로 하는 용량, 메모리 용량이 한 160기가 아니라 300몇 기가쯤 될 거예요. GPT-3를 기준으로 측정하면. 네, 하나가 GPT하고 대화하는데 필요한 뒤에. 그렇죠, 예. 굉장히 많네요. 예, 되게 커요. 일반적인 프로그램보다 훨씬 크죠.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이건 나온 시점에 그 엔비디아의 가장 큰 GPU 메모리 용량이 80기가예요. 그 A100이라는 GPU가 그 단일 카드는 80기가인데 안 들어가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 그 업로드 하는 것도 되게 번거로워요. 이게 카드 한 장에 안 들어가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챗GPT는 잘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아마도 요런 챗GPT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카드 한 장에 쏙 들어갈 만큼은 적층하게 바랄 거예요, 다들. 그러겠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조금 더 근원적인 네. 얘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지난번 방송에가 AI가 이제 막 챗GPT가 이제 막 돌기 시작했을 때 네. 저희가 1분기 때 만나 뵀어요. 예. 그때는 이게 잘 될지 어떨지 사실 잘 몰랐고 여전히 저는 그래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됐지만 저도 쓰다가 요즘 잘 안 쓰는데 근데 지금 하드웨어는 아직 전쟁이 났어요. 이걸 하려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 개인 제가 개발하면서 쓰는 입장에서 저는 AI를 이제 하고 있지만 그걸 위해서 프로그래밍도 많이 하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뭐 이런 걸 해요. 네. 전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 그렇군요. 그쪽으로는 탤런트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거. 얘네가 코드를 완전히 짜주고 프로그래머를 대체하진 않을 건데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증시각도기 듣는 이유도 그런데 스타팅 포인트를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그러니까 뭐 감이 안 오는 거죠. 이거 뭐부터 켜야 돼, 뭐부터 깔아야 돼 있잖아요. 그런 길라잡이로서는 꽤 뛰어나고요. 그리고 자잘한 실수를 꽤 잘 잡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영역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면 재능이 꽤 있고 특정 분야의 그 공부를 안 한 사람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거 어떠냐면 나름 그 재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판단해야 될 제반 정보를 주고 무언가 해라. 예를 들면 그 상품 약관을 주고 어떤 고객이 지금 몇 월 며칠에 산 물건을 몇 월 며칠에 반품하러 왔는데 반품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를 판단을 해요. 기존에는 그거를 전산화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그 약관을 그대로 놓고 쓸 수가 없고 약관에서 숫자를 내가 막 빼서 14일 이런 숫자 찾은 다음에 막 비교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인간 상담원처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냥 제가 약관을 붙여 넣으면은 약관 보고 고객이 구매한 날짜부터 얼마 지났는지 잰 다음에 지가 이거 안 된다고 대답을 해버려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약관이잖아요. 근데 네네. 어느 회사에 뭐 예를 들어 화장품 약관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약관을 붙여놓고 이 약관을 봤을 때 이 사람한테 환불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면 결정을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사용성이 확 높아졌죠. 기존에 우리 그렇게 컴퓨터가 엑셀 같은 거 생기면서 뭐 주판도 대체하고 그 이제 행정직들을 대체하는데 상담원들은 대체가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지금도 상담원은 많이 남아 있죠. 그 부분에서 좀 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죠.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네. 왜 상담원을 대체하기 힘들었느냐? 회사들마다 그 약관이나 이런 거 관리하는 방법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네, 네. 이제 좀 더 그 IT에 준비가 돼 있던 회사들은 약관에서 날짜에 해당하는 부분은 따로 뽑아놓고 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기존의 프로그램으로도 처리를 했겠죠. 근데 약관을 그냥 워드 파일에 저장해놓은 회사들은 환불 같은 거 하려면은 상담원이 약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구매일 비교하면서 했을 거라고요. 네. 이제 근데 그런 것도 자동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지금 쓰고 계신 분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뭐, 지적 보조자 역할을. 그렇죠. 예.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맞아요. 네. 진짜 메타인지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네요.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거 잘해가지고는 이제 소용없는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냥 글 보고, 이 결론 정도 내는 거는, AI 수준에서 해결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당연히 GPU에서는 고용량 메모리, 그래서 HBM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시장이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AI 서버가 발전을 하면 기존의 데이터 센터 서버는 그냥 이제
별거 아닌 거 아니냐, 팔이 날리는 거 아니냐, 옛날 PC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도 굉장히 고용량 그 메모리가 사용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거는 네. 저도 느끼고 있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네. 실제로 AI 학습한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인공지능 이후 반도체 그림은 되게 단순화된 그림이에요. 실제로는 이거는 사실 GPU의 모습을 그려놓은 건데 실제로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서버 어떻게 생겼냐 하면 전통적인 컴퓨터 모습 있죠. 인텔, 삼성 있던 그 컴퓨터가 그 학습용 GPU 여러 개를 매달고 있고요. 거기다가 일종의 응용 문제를 던져줍니다. 얘가. 그러니까 어떠냐면 인공지능은 학습 과정이 되게 그 똘똘하다 못해 영악한 감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생겨요. 학습을 시키면 이제 그 과적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AI에선 예를 들면 각종이님이랑 제가 그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는 AI를 만들려고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저는 개 사진만 찍고 여기 각종이님은 고양이 사진만 찍었는데 고양이 사진을 하루 만에 다 찍었는데 네. 예를 들면 실수로 카메라에 그 먼지가 좀 크게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개랑 고양이 사진 모아서 학습을 시킬 건데 고양이 사진은 전부 똑같은 곳에 카메라 먼지가 묻어 있죠. 네. 그러면 AI 학습 시킬 때 카메라의 특정 지점에 먼지 있으면 다 고양이라고 대답해요. 네. 그러면 밖에서 그 먼지 없는 사진 주면 고양이로 구분 못 해버립니다. 얘가. 네,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죠? 왜냐하면 이 AI가 학습되는 과정에서 봤더니 고양이를 나타내는 가장 공통적인 특성이 그 먼지였잖아요. 그렇죠. 계속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녀석이면 그것만 구분하면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고양이의 나머지 특성을 아무것도 살펴보지 못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조별 과제에서 엄청 잘난 놈이 하나 있는 느낌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나머지 제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인공세포들 아무 역할도 못 갖게 돼요. 왜냐하면 그 참 거짓이 요 먼지 하나에만 정해졌으니까. 그 먼지 하나 구분한 건 그렇게 많은 녀석이 필요하지 않을 거잖아요. 생각해봐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일부러 사진을 뭐 반전도 시키고 비틀기도 하고 노이즈도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아까 봤던 먼지 같은 특성이 막 사라질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사진 위에다 랜덤하게 먼지 비슷한 거를 뭐 똑같은 사진이었는데 어떤 때는 한 100개 정도 뿌려놓고 200개 정도 뿌려놓고 해요. 사람은 그래도 고양이인 거 알죠? 네. 고양이 사진에 그 먼지 200개 있다고 우리 구분 못해요.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의 사진 조작을 해줘야 돼요. 학습할 때. 그런 거 CPU가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일종의 CPU가 디스트리뷰터 역할을 하는 거네요. 디스트리뷰터뿐만 아니라 응용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아, AI로 해서. AI가 과적합을 선택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그렇죠. 이렇게 한 대씩 때린다는 거지 톡톡 건드려준다는 거죠. 데이터를 네. 많이 바꿉니다. 예전 완전히 고양이 사이 흑백으로 바꿔버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뭐 적당히 이렇게 눌러버리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기울이기도 하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GPU에 건네줘야 돼요. 그걸 CPU가 한다는 얘기죠. 네. 그 CPU 달린 서버가 하죠. CPU 달린 서버. 그 안에 GPU가 같이 꽂혀 있으니까 그래서 CPU도 메모리가 많이 필요해요. 실제로는. 앞으로 점점 더. 예, 지금도 예.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CPU에 쓰여지는 그런 메모리도 그렇다면은 뭐 HBM이나 이런 게 쓰여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HBM을 쓸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GPU만큼 그 연산을 그 강하게 하진 않기 때문에 용량 네. 자체가 좀 더 중요합니다. 용량. 그러면은 뭐 그 용량이라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그런 개념일까요? 그런 것보다는 그 그 서버용 즉 RDIMM을 만드는데 네. 그 RDIMM도 그림을 보면 까만색 칩이 있잖아요. 그 까만색 칩들을 엮어서 그 서버용 메모리를 이제 슬롯에 꽂아요. 네네네. 근데 그 슬롯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들이 TSV로 연결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좀 이해가 네. 안 돼서 보통 이렇게 칩, 그 메모리 칩 우리가 컴퓨터에 꼽는 거 네. 보면 이렇게 이런 기판에 까만 거 여러 개, 까만 거 여러 개 뭐 앞뒤로 해가지고 여덟 개를 붙인다던가 그렇죠. 여덟 개, 열여섯 개 이렇게 있는데. 네. 그 까만 거 안에 TSV로 연결된 DRAM들을 넣기도 해요. 지금은. 원래는 그럼 2층이 되는 거예요? 그게? 4층도 되고 그렇죠. 원래도요. 근데 물론 그 까만 다리 안에 칩이 하나만 들어가진 않았어요. 원래도? 원래도 여러 개 넣었었는데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와이어를 썼어요. 그 금선을 썼죠 이제. 그렇죠. 금 와이어. 네. 근데 그것만으로는 또 역시 전성비가 안 나오니까 그 녀석들도 그냥
수직으로 만듭니다. 수직으로 TSV로 붙여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아주 소형 HBM 여러 장을 붙이는 개념인 거네요. HBM이랑은 달리 HBM은 맨 밑에 메모리가 아닌 칩이 있어요. 근데 얘는 메모리만 있는 거구나. 맨 밑에 있는 것도 메모리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대용량 메모리다. 그렇죠. 예. 어떻게든 대용량 메모리를 갖고 싶을 뿐이고 서버는. 그럼 대용량 메모리 도대체 얼마부터 대용량이에요? 우리가 보통 쓰는 건 32기가 뭐 64기가 뭐 이렇게 우리 하잖아요. PC에 있는 32기가는 보통 16기가 두 개잖아요. 네. 얘는 단일 DIM 하나가 128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걸 여러 개 붙여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막 꽂으면 서버 메모리 용량이 1테라, 2테라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것도 결국은 DRAM의 그 어떤 진보 속도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옛날이었다면 기다렸으면 그냥 제가 그 TSV 같은 거 안 써도 냅두면 밀도는 두 배 됐을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고객들 입장에선 가격 대 용량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용량이 중요해. 서버 하나에 메모리를 많이 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테라짜리 서버 메모리 1테라 서버 두 개 필요 없고 2테라짜리 하나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2테라짜리 서버 하나의 가치가 1테라 서버 두 개 가치보다 훨씬 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돈을 더 내죠. 아, 그럼 결국은 이러네. 지금의 칩 성능 대비 칩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어떤 욕구가 그렇죠. 훨씬 더 빨리 늘어나고 있는 거네요. 그런 모티베이션 결국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AI가 주는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제가 이 3DS 이런 거 하면 당연히 더 비싸죠. 왜냐하면 네. 와이어 본딩은 몇십 년 된 기술이고 TSV는 사실 좀 반도체 제조에 가까워요 하려면. 네.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비싸니까 원래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건데 이런 칩을 원하는 사업이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업이 반도체 회사에게 부가가치를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쪽에서 하드웨어보다 엑셀 밟아서 과속을 지금 쫙쫙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희 다음 세대 칩 안 써도 되니까 그냥 현 세대를 통해서 뭐 수직을 하건 어떻게 하건 이만큼 밀도를 만들어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옛날 웨이퍼 레벨에서 증가를 시키는 게 한도가 있고 속도가 안 나오니 그냥 됐고 그렇죠, 예. 층으로 쌓아 층으로 쌓아 웨이퍼 안에서 못해도 네. 해. 지금 사실은 인텔이 그 웨이퍼 안에서 다 하려다가 지금 한 엿먹은 거 아닙니까 사실? 뭐 그렇죠. 사실 이런 트렌드 자체는 인텔도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그 실행 문제였다고 봐요 저는. 내부에서 계획을 짜서. 왜냐하면 이제 이런 메모리 회사에 어차피 동일한 칩을 적층하면 되지만 네. CPU는 기능이 다른 녀석들을 막 쪼개고 그래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그 실행력 문제가 있었겠죠. 확실히 그 유연성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사실 유연성 떨어지기가 참 좋은데 고집 있잖아 엔지니어들은. 그러니까 좀 넓게 봐야죠. 이제 네. 저는 이런 데 출연하면서 항상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를 하지만 네. 그냥 반도체가 뜹니다 됩니다가 아니고 쓰는 사람의 관점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정윤선 작가님 얘기를 투자자 입장에서 해설을 잠깐 해드리면은요, 지금 반도체가 앞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성장해야 될 공간은 진짜 무궁무진하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반도체가 못 따라와서 지금 소위 말하는 패키징의 기술이 모두 필요했던 거, 우리 칩넷 구조도 그렇고 우리 과거의 아카이브로 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는 CPU, GPU 단계뿐만 아니라 메모리 단계조차,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었는데 메모리 단계조차 너무 늦어버려가지고 HBM이 나오고 대용량 DRAM이 나오고 이런 상황으로 바뀐 거고,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를 빨리빨리 줘, 빨리빨리 줘, 좀 제발 좀 줘. 그렇죠. 이런 네. 상황인데 이게 안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사실은, 빅테크 업체들은 여기에 얼마든지 돈을 쓸 의향이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AI 산업 자체가 크니까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회사, 그 원가 싸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지. 뭐, 물론 이게 마켓이 큰 메모리는 아니지만, 지금. 네. 다만 이제 한 축까진 가지 않아도 좀 플러스 알파 정도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제품으로는 확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상 우리가 스마일 커브로 갔을 때 설계와 마케팅을 미국 놈들이 먹고 싶게 얘기해서 제조단을 아시아한테 던져놨던 건 이게 부가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한테 던져놓은 거고, 니들이 힘들고 위험한 칩 만드는 거, 가스 쓰고 뭐 케미칼 쓰고 해갖고 노출되면 사람 죽을 수도 있는 거 그건 니네들이 해.
했던 상황인데. 근데 실제로 보면요, 뭐 순이익률 높을 땐 40%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 저는 이게 좀 아시아권이 잘하는 일이구나라고 네. 생각해요. 네. 이게 그 구글 같은 데도 그렇고 아까 제가 애플 그 비전 프로 얘기할 때도 결국 그 플랫폼의 어떤 역할을 주는 거는 프로그래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플랫폼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그런 거 잘하는 애들이 있어야 제품의 성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전 네. 그거는 한국보다는 확실히 서방이 잘한다고 아, 생각해요. 정말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네. 많이 놀면서 그러니까 진짜 너무 답답한데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드웨어적으로 지금 우리의 반도체가 월등히 뒤졌다는 겁니다. 프로그래머들의 욕구에 그렇죠. 비해서 예. 반도체 하드웨어가 너무 뒤져가지고 가야 될 길이 너무 산더미 같은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그래머들은 더 많은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애들 입장이기 때문에 니들이 마진을 얼마가 되지 나 상관 안 할게. TSMC 니들이 50%를 갖고 와서 상관 안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스펙이나 좀 만들어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고 이게 CPU, GPU뿐만 아니라 메모리 전반적인 반도체 영역에 모두 가고 있다. 네, 다 그렇습니다. 다 네. 그런 거예요, 보면은.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런 들으면서 그냥 외우기보단 그러면 앞에서 왔던 내용들 좀 보면서 하나씩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그려보세요. 예를 네. 들면 제가 이 논문들 읽어보면요. 이런 주장도 많아요. 그 페이스북에 어떤 인공지능을 갖고 와서 챗GPT로 만든 데이터 한 몇천 개 학습시켰더니 특정 분야에서는 챗GPT랑 점수가 거의 비슷하더라. 근데 용량 차이가 10배가 넘게 나요, 이 둘은. 네. 그럼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그런 기술이 되게 좀 상용화가 쉬운 기술이면요. 또 GPU에 고용량 메모리 필요 없을 수도 그럴 수도 있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이나 뭐 학계 발표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때. 왜냐하면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결국 거대한 메모리랑 거대한 대역폭으로 AI 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건데 누군가는 이 많은 이제 혁신을 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이거를 더 코스트 다운 시키고 싶을 거고 누군가는 더 큰 연산 장치로 학습을 빠르게 시키고 싶고 할 거라고요. 사실은 그 우리 두뇌가 사실 전 기억력 진짜 나쁘거든요. 근데 살아가는데 지장이 별로 없어요. 치매 걸린다 그러더라고. 너무 기억력 없어. 그래서 요즘 기억 뭔가를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 결국 제 머리는 연산과 추론의 많은 영역을 전두엽에다 나는 많은 에너지를 두고 사실 뒤쪽에 메모리 영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덜 에너지를 주도록 저는 지금 계속 그런 게 습성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칸막이를 되게 많이 쳐놓은 거죠. 예. 제 두뇌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느 순간에 이걸 한번 학습을 한번 왕창 다 하고 나면 빈도수 예를 들어 우리가 앱을 쓰는 빈도수에 따라서 빈도 안 쓰는 거 저 예. 뒤편으로 자동으로 뭐 밀어놓고 자주 쓰는 것만 첫 번째 두 번째 화면에 넣듯이 예를 들자면 예 그런 것 그렇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CPU와 GPU의 어떤 사용 캐퍼서티를 확 줄이는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우리 두뇌가 하는 것처럼 이제 그래서 뭐 전 지금 잘 된지 모르겠는데 논문들 중엔 얼리 엑시트 넷이라고 인공신경만 이만큼 있잖아요. 쭉 가다 결론 나오면 그냥 엑시트 하는 것도 만들어보자 요런 기획들도 했었어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좀 특정한 데서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잘 되는 방법이면 지금보다는 HBM 같은 게 덜 필요해지고 그렇겠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지만 기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일은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저기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몰라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거는 어딘가에서 갑자기 뻑 떠오르는 거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도 여전히 데이터는 증가네. 왜냐하면 자율주행 생각해보면 네, 뭐 여전히 무조건 수요처는 많죠. 네, 무조건 증가네요. 일단은 네. 당분간 얼마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증가네. 운전 제가 운전 안 하려고 그러죠. 피곤해서. 뭐 이제 거기까지 HBM이 들어갈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서버 같은 거는 데이터 센터 들어가면 정말 빡빡하거든요. 빡빡한 데서 서버 하나가 뭐 3000W씩 쓰고 그래요. 그렇게 3000W짜리가 빽빽하니까 빡센데 자동차 안에 메모리는 아마 자동차 가진 파워에 비해서는 쓰는 에너지가 적을 거예요. 그럼요. 네. 실제로도 그 GPU는 학습하는 GPU는 파워를 엄청나게 써대지만 추론하는 GPU는 추론 들어왔을 때만 잠깐 하고 놀고 있고 잠깐 하고 놀고 있고 그래요. 그건 아마 시스템에 달렸겠지만 아마 어떤 경우들에는 그냥 HBM까지는 없어도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지금 정보가 없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초당 얘가 처리하고 인공지능 몇 번 호출되는지 모르니까요. 네, 그렇죠.
아, 오늘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유익한 시간이었고, 역시 우리 정 작가님이 오셔서 어떤 반도체 그림을 확실하게 다 좀 그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 작가님 덕분에 잘 몰라서 투자를 안 한다고 생각해서 반도체 투자를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 아카이브가 쌓였기 때문에 전 가능했거든요. 근데 기억력이 안 좋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아, 그 뽑아냈죠. 제가. 그럼 됐죠. 네, 아, 여러분 그래서 반도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우리 정인성 작가님과 저희가 찍었던 영상이 진짜 있어요. 찾아보시면 정인성 쳐보면 이제 증시각도기에서 정인성 쳐보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처음부터 한번 쭉 공부해 보시면 저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쟤는 좀 반도체 아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정인성 작가님과의 그 아카이브를 쫓아가면 저처럼 만큼은 충분히 되실 수 있습니다. 예,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전 다 못 알아들은 부분도 있으니까. 예. 혹시 뭐 우리 구독자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분 만나뵙는데 해주시고 싶으시면은 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럴 때일수록 되게 좀 그렇게 앞질러 나가고 그러려고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이 구조를 딱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계속 응용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얘기 나올 거 어디에서 뭐 뉴로모픽 칩이다 이런 것들 나올 텐데. 또 이런 녀석들은 아예 아까 봤던 메모리랑 연산기 구조를 깨려고 하는 녀석이 있는 반면 기존 구조를 가져가려 하는 녀석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이게 정말 여기서 말했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건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거 보실 때마다. 네네. 막 설레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말고 좀 차가운 가슴으로 보는 거죠. 네. 될까 아닐까. 네. 좀 그런 거에 좀 기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이. 네. 아, 예. 아, 정말 그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제 이런 거를 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했던 하는 거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다른 유튜브가서 이렇게 얘기 못 하시죠. 이런 얘기. 뭐 쉽지 않죠. 다행히 강연을 좀 해서 이제. 예, 예를 들어서 그 테크 하시는 학생이나 이런 앞에서는 이런 얘기 하지만 전공자들 네. 앞에서야 어디 경제 유튜브 나와서 이런 얘기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즘 아예 그 들어오면 경고를 하죠. 엄청 어렵다고. 저희는 아카이브를 쌓아놨기 때문에 이거 네.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그동안에 쌓아놓은 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어렵다면 다시 듣는 것도 있지만 아카이브를 찾아보세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게 보람된 일 중에 하나예요. 이런 쉽게 얘기해 도서관에 좋은 양서를 하나 사서 꼽아 넣은 느낌. 예, 전 진짜 그런 느낌 받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양서를 만들어서 도서관에 한 권 한 권 꼽는 개념으로 영상 하나하나를 꼽아 놓는 거니까, 쌓아 놓는 거니까, 여러분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에도 당연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반도체 제국의 미래, 정인성 작가님, AI 혁명의 미래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예, 우리 정인성 작가님 모시고, 함께하는 반도체 역사, 반도체 이야기. 오늘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HBM 그리고 그의 앞단 몸풀기로 애플의 비전 프로가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의 상황에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적인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